아, 물론 제가 디스코드도 정말 좋아했지만, 야, 이 고민 중독 제 스타일입니다. 네, 오, 야, 이 중간중간 퍼포먼스도 너무나 멋지고 말이죠, 우리 시연님. 아, 너무나 멋졌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착석하기 전에 먼저 컴백 소감에 대해서 기자님들께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우리 초나님부터. 네. 초나입니다. 데뷔 쇼케이스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컴백 쇼케이스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젠타님. 아젠타입니다. 저희 첫 번째 앨범 미니 앨범 마니또를 선보이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앨범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고 공개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희나님. 희나입니다. 네,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데요. 멤버들과 함께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전작보다 참여도도 높인 만큼 저희의 애정이 가득한 첫 번째 미니 앨범 마니또의 첫 발을 알리는 이 순간, 네, 기자님들께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 네,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예쁘게 봅니까? 무조건 예쁘게 봐야죠. 예, 우리 시연님도. 네, 시연입니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 멤버들 모두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너무 기대도 많이 됐고 저희도 많이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엄청 기대의 순간이 많았는데요. 네, 너무 떨리네요. 기대 부응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순간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네. 그죠? 네, 또 두 번째 쇼케이스가 다가왔다니 당일이 되니까 너무너무 떨리고 또 믿기지가 않는데 바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또 기자님들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저희 컴백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 에너지를 쏟고 대답도 이렇게 성심성의껏 하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안 예쁘게 볼래야 안 예쁘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팬덤을 향한, 바위계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도 한번 전해봤고요. 그럼 저희가 좀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앉아주세요. 착석해주시고요. 자, 우리 멤버분들도 아주 자신있게 추천하고 싶은 QWER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마니또입니다. 네, 앨범명도 너무나 사랑스럽죠? 발매 소감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지난해 10월에 발매한 첫 싱글 하모니 프롬 디스코드가 이 QWER의 데뷔곡 디스코드가 들어있는 앨범이었잖아요. 발매 후 좋은 성적을 기록, 국내외 정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아무나 얻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유튜브 뮤직 한국 인기곡 탑100에서 최고 순위 3위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때 기분 어떠셨나요? 네, 시연입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데뷔 앨범 디스코드, 타이틀곡 디스코드가 음원 차트 100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럼 진짜 영광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조금 꿈인가 싶을 정도로 볼을 진짜 꼬집어 봤었던 기억이 있고요. 예. 너무 울컥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또 이유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마젠타님도. 마젠타입니다. 저도 시연이랑 정말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너무 믿기지 않아가지고 순위를 확인한 순간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 있다면 저희의 노래가 이렇게 차트에 들어간 거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이 순위가 저희의 실력이 되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까지도 국내 음악 사이트 차트에서 정말 좋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으로 멜론 일간 탑 83위를 아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독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실지 기대가 크고요. 아, 이어서 데뷔 약 6개월 만에 오늘 오후 6시에 드디어 QWER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마니또가 발매가 됩니다. 네, 이것도 좀 축하드릴까요? 오, 너무 좋아요. 자, 어떤 앨범인지 일단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희나입니다. 저희 첫 미니 앨범 마니또는
상대방 몰래 이런 도움과 선물을 주는 비밀 친구라는 뜻인데요. 저희 멤버들의 우연과 같은 만남과 이 결성을 서로의 마니또가 되었다는 배경으로 한번 만들어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진짜 이게 너무 듣다가 아까 저도 깜짝 놀란 게 학원물 드라마를 함께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또 구성을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더 이어서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마니또라는 관계가 동경하는 마음과 끈끈한 우정, 그리고 위로와 응원 등의 이런 따스한 다양한 감정을 담은 것처럼 네, 저희의 이 마니또 앨범도 다양한 수록곡들을 통해서 이 따스한 감정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시간순으로 곡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한번 구성해보았습니다. 어쩐지 내가 잘 봤네. 그 드라마 같더라니까요. 뭔가 이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너무나 사랑사랑 몰랑몰랑한 그런 느낌의 곡이 풍겨졌습니다. 그럼 이 고민중독 타이틀곡 어떤 노래인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시현입니다. 이번 저희 미니 1집 앨범의 타이틀곡 고민중독은 데뷔 앨범 타이틀곡인 디스코드처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또 저희의 타이틀곡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번 고민 중독은 동경하는 상대에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찾기 위해 수없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속마음을 귀엽고 에너지틱하게 저희만의 감성적인 표현 방식으로 이제 전달하고 싶은 어떠한 것을 노래 안에 투영했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고민 중독 처음 듣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 마젠타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마젠타입니다. 고민 중독을 처음 들었을 때는 디스코드만큼 한번 듣고 반할 만큼 좋은 노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좋은 노래인 만큼 반대로 또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곡이라 가지고 제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한테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연습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겠다는 즐거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퍼포먼스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혹시 챌린지 이번에도 있나요? 그럼요. 역시 역시. 아까 챌린지 할 게 여러 개 보이던데 우리 희나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희나입니다. 이번 신곡 고민 중독의 챌린지는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메인 챌린지인 고민 중독 챌린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럼 수록되어 있는지 한 곡 한 곡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곡 들려주세요. 아니 뭐야? 아니 뭔가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죠? 한눈에 반한 상대를 상큼한 탄산에 비유한 소다라는 곡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어쩐지 톡톡 튀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록곡은 또 어떤 곡일지 들어볼까요? 자유선언이라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전방에 대고 함성 발사하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멋진데 아주. 예, 노래가. 자, 이어서 세 번째 곡은요? 보컬은 같은데 어쩜 이렇게 이 곡 색깔이 다 다른지. 이번 노래는 어떤 곡이죠? 이번 노래는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 때 다짐을 정했었던 게 지구정복을 하겠다는 다짐을 정했었는데 저희가 지구 최고의 밴드로 성장하고 싶은 저희의 각오를 가득 담은 지구정복이라는 곡입니다. 이 정도면 지구정복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 정도면 좀 합의 봐야 돼요. 그죠? 자, 이어지는 노래 또 들어봅니다. 아주 따스한 곡인 대관람차라는 곡입니다. 제목도 너무 따스하다. 그죠? 바로 탑승하고 싶어요. 예. 자, 다음 곡도 들어보죠.
저는 불입니다. 아, 불꽃놀이.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수록곡 마지막 곡인데요. 들려봅니다. 어쩜 이렇게 한 곡 한 곡 다 예뻐요. 예쁘다라는 말 진짜 노래에다가 붙이기는 어려운 수식어인데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QWER 곡에는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다 하네요. 감사합니다. 욕심쟁이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데뷔 6개월 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지도는 물론이고요 QWER의 음악을 좋아해주시는 리스너분들도 물론 많이 들었고요 또 실력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죠?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언제 인기를 실감했는지 우리 멤버분들께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젠타입니다. 먼저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뷔 전에는 저희 음악이 많은 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QWER 노래 너무 좋아.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다녀도 저희 노래가 나오고 주변에서도 QWER 실력이 점점 는다는 저희 팀을 향한 응원이 늘어날 때 변화를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시안님도? 네, 시안입니다. 저는 여러 페스티벌을 다니고 또 저희의 노래가 음원 차트에 들어갈 때마다 약간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저희가 또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더 보여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또 정확히 성장했다고 느끼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초단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무대랑 라이브 촬영을 진행하면서 멤버들과의 호흡과 그리고 실력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QWER이라는 팀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향해 달려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희나님도. 네. 네, 희나입니다. 이번 앨범에서 많은 곡들을 준비한 만큼 저희 멤버들 모두 조금 걱정을 했지만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서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음악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나 보기가 좋고요. 자, QWER 이번 활동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목표 이번 활동 여기까지 가보자 서로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예, 녹음할 때도 그렇고 얘기한 거 있나요? 초단입니다. 되게 숫자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이번 앨범명이 마니또인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음악과 좋은 무대 그리고 저희의 위로와 응원을 전해드릴 수 있는 선물 같은 그런 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저희가 작업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마니또라는 그 이름에서 오는 설렘이 있잖아요. QWER이 꼭 많은 우리 팬 여러분들께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저희의 질문 좀 많이 길었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기자님들과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바로 전달드릴게요. 네, 저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려볼게요. 우리 영상 기자님이시거든요. 예, 영상 뒤편. 예, 손 들어주셨는데. 아니신가요? 예, 뒤를 돌아보신 아니신가 봐요. 예, 앞쪽에 계시네요. 예,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네. 예, 먼저 예,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예나입니다. 컴백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우선 노래가 워낙에 전작에 화제가 많이 됐고 많은 분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이게 다음 앨범이다 보니 부담이나 걱정도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적인 얘기들 해주셨는데 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초단 씨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또 개인적으로 좀 만족도나 이런 건 어떤지도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또 그 군통령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화제가 많이 돼서 그것도 좀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그 현장 분위기도 좀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을 좀 간략히 요약해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담감이 없으셨는지. 네. 아무래도 디스코드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네, 시안입니다. 먼저 질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자 데뷔 앨범 디스코드가 너무 저희 예상 밖으로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부담도 가지기는 했지만 이번 미니 1집 앨범도 어떻게 보면 저희 멤버들이 참여도 되게 많이 했고 준비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도 많이 했고 노력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더욱더 뭔가 성장을 더 도모해서 열심히 앨범을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더욱더 뭔가 재미있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많은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마음이요. 뭐, 예, 시작이 아니라고 너무나 좋습니다. 출발점이, 그죠? 두 번째 질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근데. 좋아요. 우리 초단님. 초단입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번 앨범에 이어서 이번 앨범에도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저희 멤버들 전원 모두 작사와 작곡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랑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해가지고 좀 좋은 이렇게 작업물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각자 만족하는 부분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앨범이 나오고 나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작업물이 나오고 나서 자신의 목소리가 곡에 들어가 있고 자신이 쓴 가사 한 줄이 아니면 가사 여러 줄이 자신의 멜로디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만족하고 되게 앞으로도 더 많은 작업물을 남기고 싶은 그런 다짐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질문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군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 무대하면서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군인 구군장병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가 돼서 예, 환호성을 질러주실 때 너무 기분 좋지 않았어요? 어땠나요? 희나입니다. 맞습니다. 군부대 방문은 처음이었는데 정말 예상외로 많은 군인분들께서 저희를 알고 계시고 아니 다 알고 계시던데요? 예.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무대할 때도 너무 크게 환호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저희를 이렇게 또 매일 지켜주시는 분들이니만큼 열심히 공연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직접 무대 위로도 올라오셨었잖아요. 그땐 어땠나요? 너무 흥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렇게 직접 소통하고 약간 그렇게 재미있게 무대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저희 멤버 모두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 번씩 그분들 얘기를 했을 만큼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그 무대에서 고민 중독도 또 들려드리고 더할 나위 없이 뜻깊은 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뒤편에 계신 기자님이셨나요? 네, 제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먼 길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정말 끝까지 이렇게 또 자리 지켜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경향 이유민 기자입니다. 컴백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네 분에서 색깔이 다들 다르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교복 컨셉으로 하나로 맞추셨잖아요. 각자 이제 팬분들이나 그 보시는 분들께 어떤 매력을 이번 앨범을 통해서 어필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뭐 아까도 저희가 막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어떤 컨셉? 예, 어떨까요? 얘기 나눠볼까요? 마젠타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어필하고 싶은 매력은 일단 저희 앨범의 컨셉이 마니또잖아요. 다들 한 번쯤 가지고 있는 학창시절의 추억이 마니또를 기억하시겠지만 다들 마니또가 보통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작은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또한 여러분들한테, 팬분들한테 들어주시는 리스너분들한테 작은 즐거움으로 이렇게 한 발짝 다가와가지고 학창시절의 추억이나 여러가지 향수들을 다시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번 앨범에 다들 이렇게 의상도 같이 맞추고 노래도 약간 상큼하게 많이 들고 왔습니다. 저의 매력은 이번에 약간 조금 아련한 추억 그리고
약간 어쩌다 보니 찾아오는 즐거운 기쁨인 것 같습니다. 많이도처럼요. 네, 좋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네, 오른편에 계시네요. 오른쪽. 먼저 이쪽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서울 유다연이라고 하고요. 컴백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특히 3, 4월에 가요계 데뷔나 컴백을 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 QWER만이 가진 강점이나 무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초단입니다. 저희는 밴드팀이라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자의 개성이 담긴 연주들이 합쳐져서 아주 풍부한 라이브 사운드를 무대에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 이제 관객 여러분들과의 호흡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이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예. 뭐 K밴드는 지금까지 뭐 너무나 역사 전통이 있지만 또 걸그룹 밴드는 또 굉장히 또 유니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요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유수원 오승아라고 하고요. 우선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네 분 다 이제 각자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하나로 뭉쳐서 정식 데뷔, 한국에서 정식 데뷔를 하게 됐는데 좀 데뷔하고 그 활동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에서 소감과 좀 에피소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성적 보다는 뭐 앨범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좀 디스코드가 잘 된 만큼 이번 앨범에 대한 뭐 성적 기대감도 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보통 이 그룹으로 데뷔를 하고 나서 유닛이나 개별 활동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각자 따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또 그룹이 만들어진 케이스는 정말 또 드물기 때문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각자 따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함께 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시연님은 물론 거기서도 그룹 활동을 했지만 네. 또 다르잖아요? 네, 시연입니다. 우선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자 개인 활동을 하다가 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에 사실 조금 처음에는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네, 잘할 수 있을까? 데뷔 앨범 때는 되게 레슨을 받기 급했다거나 네. 연습을 하기 급했다거나 준비하기 급했다거나 이런 나날이 되게 많았었지만 이번 미니 1집 앨범 때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또 연습할 때도 알려주거나 서로 이제 맞춰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랬던 기억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개인 활동과 조금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은 서로서로 뭔가 식단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4명이서 엄청 철저히 하기도 하고 레슨 끝나면 이제 계란님의 김계란 프로듀서님의 짐에 가서 다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뭔가 그룹 활동에 있어서 조금 개인 활동과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계란님이신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또 꿈은 크게 꾸렸다고 이것도 시작 전에 우리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가볍게. 예, 어때요? 희나입니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디스코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돼서 놀라기는 했지만 저희는 디스코드라는 노래를 처음 이제 들었을 때 이 노래 정말 좋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박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고민 중독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그런 충격이 다시 한번 다가왔어가지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노래가 너무 좋고 이 컨셉 저희가 잘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선물 같은 마니또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대중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학창시절의 마니또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음원 차트도 아직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유튜브 탑백에서 3위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노력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우리 QWER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번에 1까지 왔는데 아, 그만큼 열심히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마이크가 예 가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 데일리안의 유명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한 거 앨범명이 망했던데 타이틀곡을 그 고민 중독으로 잡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활동할 때는 고민 중독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마니또에 대한 의미를 되게 많이 부여했는데 그 의미가 사실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타이틀곡을 굳이 고민 중독으로 잡은 이유, 마니또란 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좀 알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수록곡에도 정말 마니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타이틀곡이 고민 중독인 이유는 아무래도 고민 중독 노래가 좋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물론 이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저도 고민 중독의 그 멜로디 라인이 너무 쏙쏙 꽂히더라고요. 예, 제 스타일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 멤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예 아젠타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고민 중독과 마니또 그리고 뭐 앨범명이 이렇게 다른 것은 아까 뮤비를 보셨겠지만 저희 뮤비 안에는 드라마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니또는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이 마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타이틀을 고민 중독이라면 그 고민 중독에 대한 마음의 답가로 나온 게 마니또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뮤비를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왜 고민 중독이 타이틀이지? 하시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앨범에 있는 트랙을 다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약간 의미를 알게 되면서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좀 더 애정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정말 답변을 해주시는데 아 하는 깊은 탄식이 제가 예, 나왔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마니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 과정을 또 예, 담아낸 곡이라고 하니 더 재미있고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QWER의 첫 번째 미니앨범 마니또 발매 기념 쇼케이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럼 마무리 소감 전에 이번 활동 계획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 마젠타님 먼저 앉아서 얘기하시고 예 마젠타입니다. 저의 새 앨범을 기다려온 많은 분들에게 직접 신곡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렇게 신곡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콘텐츠를 통해 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공연, 페스티벌 등 무대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팬분들과 함께하면서 더 좋은 에너지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저희가 컴백 소감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 기자님들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 분 한 분 컴백 활동에 돌입하는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단 씨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초단입니다. 이번 앨범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으쌰으쌰 하면서 준비했던 맞아요. 만큼 컴백 1인 4월 1일 오늘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음악적인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4월 1일 정말 거짓말처럼 QWER이 컴백한다고 하면서 우리 팬분들은 너무나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젠타님도 마젠타입니다. 첫 번째 데뷔 앨범 활동이 끝나고 진짜 저랑 멤버들 모두 이번엔 정말 피를 갈고 이를 갈아서 준비하자 진짜 완전 뭔가 폐관 수련하는 기분으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 엄청 많을 거고 이번 활동 첫 번째 쇼케이스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활동 예쁘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희나님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네, 성공적으로 이렇게 기자님들과 함께 그 막을 연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번 앨범 저희 멤버들 모두 이제 작곡에도 참여하고 그랬던 만큼 정말 더 혼을 담아서 열심히 활동해 보일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연님. 네, 시연입니다. 우선 만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앨범을 내고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매번 이렇게 연습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폐관 수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폐관 수련처럼 레슨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꼭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싶고 그리고 언제나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작되는 봄처럼 저희 이번 활동도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의 컴백을 응원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성장하는 QWER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긴장이 이제 슬슬 풀리니까 목소리가 살짝씩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아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모습마저도. 자, 저도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예,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자, 이제 지구 최고의 밴드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는 QWER의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끝까지 우리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선물과 같은 노래를 또 들려드리기 위해서 수록곡을 또 한 곡 더 해주신다면서요? 어떤 노래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희나입니다. 수록곡 대관람차라는 곡의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반복되는 하루에 지치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언제나 같은 곳에서 이렇게 기다리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우리 기자님들도 바쁜 일정으로 정말 힘드실 텐데 위로가 필요하실 때 들으시면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점심들 꼭 챙겨 드시고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배가 부른데 어쩌죠? 예,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도 이쁘게 해요. 자, 대관람차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시죠? 예, 들으시면서 진짜 마지막 인사 드려야겠습니다. 국민 만인도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QWER에 많은 관심과 또 사랑 지금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QWER 이제 마지막 인사 드려볼까요? 네? 둘, 셋! 지금까지!